명품 브랜드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 우영미 페리스도 한 봐주세요. 톰브라운 봐달라 하고 담뱅이 뱅뱅 검색해주세요. 메이비 뱅 이쁜 거 많아요. 우정이님 파테필립 시계 사려고 하는데 모델 추천 부탁드려요. 이건 또 뭐야? 파테필립 시계? 와 이거 문화재 아냐? 이게 얼마야? 잠깐만 이걸 인터넷에서 팔아? 손 떨려서 어떻게 배송을 받아 이거를? 5,800만원? 8,200만원? 2억 2천? 네이버 페이 가능? 와 네이버 페이 10만원 적립. 깜짝 놀랐네. 와 10만원 타임 루? 타임 루프잖아. K가 아니고 P인데? 타임 루프 가능한... 그래서 2억 아냐? 야 2억이면 가능할 만한데? 리차드밀 시계 검색하고 공짜로 주면 타고 다니실 건지 리차드밀 시계? 나 궁금한 거 있어.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얼마일까요? 이동식집. 아니 시계보다 싸다. 지금 약간 눈이 높아져가지고 Q&A. 와 Q&A가 있네. 진짜 팔리긴 팔려? 이런 거? 이동식 집 2억 600만원 아까 제외 집만입니다. 집 핸드스테커. 핸드스테커가 뭔데? 지게차. 이거 한번 높은 가격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가격순. 어? 야 부러치는 거 아냐? 진짜 이 가격이라고? 시가 아냐 이거 시가? 어, 이거는 시가인 거 같고 이거는 진짜인 거 같기도? 이건 진짜겠죠? 아 생각보다는 눈이 높아져가지고 지게차 5,900만원 포크레인 미니 굴삭기 1,900만원 아 어디를 해 어디를 스피커 검색해서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스피커? 스피커가 비싸봤자 스피커 아닙니까? 뭐야? 어? 7, 100, 이게 100만원이잖아. 1000, 5억? 오! 스피커. 5억? 일단 집 이겼고요. 보라색 얼음 높은 가격 순키요. 보라색 얼음 뭔 개소리지? 이거는 뭐냐? 미얀마 정통 무료 배송? 아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싼데? 보라색 얼음 5억 5천만원. 야! 보라색 얼음미만 잡이야. 이렇게 비싼 거를 지가 손에 차면 어떡해. 뭐 장갑 같은 것도 안 끼고 있고. 아니 5억짜리를 지 멋대로 이렇게 껴. 자 고급 보석 비싼 천연 보라색 얼음 오래된 구덩이 양 녹색 부덩 옥 팔찌 미야마 정통 무료 배송. 어 다른 굉장히 비싼 것들 이것도 한 2억 하겠죠? 굉장히 비싼 거 팔고 있어요. 질문도 있어. Q&A 있습니다. 진짜 진주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진주는 100% 진짜 진주입니다. 이 진짜 진주는 가격이 왜 너무 낮습니까? 크으, 왜 낮니? 아 주문 제작까지 해준다. 어... 아... 완벽하네요. 서버 높은 가격순에 4억 이상 버튼 해체. 서버 높은 가격순. 와... 야 배송비 왜 있냐?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니 배송비는 좀 오바지 않아? 어 심지어 할인 살짝 들어갔어. 1% 할인 들어갔는데 1,000만원이 까입니다. 서버 9억 3,000만원. 포켓 와이파이 4억 이상 해제. 포켓 와이파이 이건 또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얘는 뭐 지가 서버야? 아니 가격이 이건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허위 매물 같은데? 잠깐만 이거 개사기야. 가격 비교했더니 가격이 천차만별이네. 27만원부터 7억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보라색 얼음만큼의 임팩트가 없어. 헤딩 뭐야 이건 몽클레어? 이건 뭐야? 이것도 허위 매물. 사실 허위 매물은 보라색 얼음이 오지긴 하는데 그러면 올라와 있는 거 기준해서는 10억? 헤딩이 10억? 제일 비싼 게 10억 9천입니다. 10억 9천 삼계탕 몇 개야? 만 개? 삼계탕 만 개를 왜 삼계탕 2만 개를 누가 사요? 뭐 그렇게 많이 동네 축제 있어도 다 못 먹겠는데? 이거 하나 사서 평생 팔아야 돼. 소방 모델 이거는 찐인 것 같아. 같은데? 와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실제 크기야? 비행기 하나 사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프라모델이라고 일단 치면은 9억 6천이 나옵니다. 액세서리 거의 10억이 한 개구나. 자 이거는 거의 10억짜리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매소 15억 있는데 교환 가능이나요? 스피커가 아까 봤던 게 5억이었는데 음향 기기로 다시 치니까 9억?
6천만 원까지 나왔어. 집 혜자네요. 집 굉장히 혜자네요. 근데 얘는 뭐 얼마나 좋길래. 여러분들 이 스피커는 9억인데 여러분들의 귀는 빵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룡? 이건 뭐야? 야 싸다! 야 앞에 거 봐서 그런지 싸! 야 이거 얼마 안 하네. 아 이건 사야지. 나비둑인데? 팬티. 뭐야? 야 이 팬티는 뭐길래? 누가 봐도 명품 팬티 아니고 그냥 팬티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파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요? 나무 테이블? 야 이게 무슨 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냥 이거 얼마인지 이렇게 치다가 졸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두두두두두 이렇게 누른 거 아닙니까? 상품 추천은 아닌데 대가리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주주 높은 가격 한번 보시. 아 오케이 주주 높은 가격 한번 볼게요. 에? 푸드트럭이 진짜 리얼 푸드트럭이야? 진짜 트럭이면 인정. 이거 실제 크기면 인정. 이거 운전대면 인정.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 비쌉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유식. 이건 또 뭐지? 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래서 출산율이 낮다고요? 아니 이래서 낮은 건 아닌 것 같아. 악기? 악기 9억 9천. 바이올린 9억 9천. 우리 카메라 렌즈 기억이역 캠 바꾸자. 와 렌즈도 와 9억이라고? 렌즈 9억 6천. 이래서 저 정도면 능력지도 있겠지? 그러니까 시계는 시간 되돌리고 이 정도는 있지. 렌즈도 찍으면은 그 사람 마음속이 보인다든지. 그림 높은 가격 순 두 번째 거 해자네요. 관상용으로 하나 드리죠. 아 이 사람 일확천금 노리고 싶나 보네. 아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가격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리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 생각보다 집이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찾은지 좀 알려주세요. 제일 비싼 거. 비싸다는 뜻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있지만 원래 생각한 값어치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축하드립니다. 보라색 얼음. 보라색 얼음 씨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보라색 얼음 이거 판매자가 어딨지? 아 직구몰. 전화 걸어. 왜 걸어? 아 전화 거는 건 좀 나 무서워. 걸었다가 너 새끼 장사 방해? 그러면 어떡해? 나 무서워. 어? 비슷한 거 있는데? 훨씬 싸다. 야 이거 게이드가님? 170만원? 헐 사야겠다. 얼마를 절약한 거야? 거의 5억을 절약했는데? 님들아 이거 사세요. 개싸네. 이거 사서 3억에만 팔아도 돈이 얼마야? 보라색이 없잖아? 아 보라색 있긴 있는데 뼈치키는 왜 있어? 솔직히 얼음 저거 찾아낸 사람이 판매자 아니냐? 야 누가 홍보한다고 이걸 사냐? 누가 세상 야 빌게이츠도 이거 안 사 5억 주면서. 예 그래서 보라색 얼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